마, 우리 젊어. 너네가 자꾸 늙었다, 아스라이팅 하니까, 어? 진짜 늙게 느껴지는 거야. 남자들은 한 서른 중반에도 하고, 여자들은, 근데 정작 내 주변에 여자애들은 별로 결혼을 안 한다? 20대 한 후반에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아, 나 20대 후반이네, 생각해보니까. 어, 말도 안 되는데? 좀 있으면 초반임, 괜춘. 앞자리가 바뀌잖아요. 소개팅할 계획? 은근 없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소개팅을 안 하는 이유. 어색해. 아, 나 같은 극한의 INFP한테는 소개팅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리고 저는 극한의 자만추라서. 근데 자만추면 일단 밖에 나가야 생기는데 밖에 나가지 않는다. 아, 내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결혼식 때좀 약간 좀 빡세게 꾸미고 갔거든요. 네,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 저뭐 쏠은 아니죠. 저 인기 많습니다. 바나나 TV 이상형이요? 저 근데 외적 이상형이 없어요. 아, 나기사? 나기사는 이제 2D고. 3D 이상형은 없어. 무조건 성격이죠. 무조건 성격과 나와 잘 맞는 개그 코드와 대화가 잘 통하고 약간 그런 게 중요하지. 얼굴은 사실 몇 년도 아니야. 몇 개월만 지나도 아마 신경 안 쓸걸? 굳이 따지면 재밌는 사람. 서버 방나나 이상형 광대. MBTI로 이상형? 아, MBTI로 따지면 INFJ. 왜냐면 일단 NF는 변하면 안 돼. 무조건 N이랑 F여야 돼. I랑 J는 솔직히 약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무조건 N과 F여야 돼. 그래야 대화가 통해요. 무조건 N이랑 F여야 나랑 대화가 통함. 소문자 J입니다. 아, 다롬아 버블티님 시원 감사합니다.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덕질 행사 따라와 주어야 하는데 나보다 잘 놀면 안 돼. 잘 노는 나를 보며 흐뭇해 해줘야 함. 요게 포인트예요. 아빠? 약간, 아이고, 잘 논다. 아이고, 우리 애인 좋아하는 거 가지고 잘 노는구나 하는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친구가 없어서 나랑만 놀면 좋겠어. 이것도 좀 중요하죠. 너드남이냐, 이게? 아, 게임 좋아해야 함. 나도 롤을 너무 좋아하는 것보다 그냥 게임을 아하. 줘야 돼, 게임을. 그냥 여러 게임을 다 좋아해야 돼. 응, 롤만이 게임인 사람은 안 돼. 여사친 허용 가능하냐? 야, 여사친이 근데 진짜. 이게, 남사친, 여사친 뭔가 말이 많잖아. 애초에 여사친이란 단어가 이상함. 그냥 친구임. 야, 친구임, 친구. 굳이 여사친, 남사친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어. 여사친, 남사친을 신경을 쓰는 것부터가, 조금 어린 거야. 솔직히 한 20대 중후반부터는 사회생활을 하면은 이성인 친구를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선은 존재해요. 여사친이랑 단둘이 놀이공원 간대. 이거는 야랄이지. 여사친이랑 주기적으로 만나. 주에 막 1회. 야랄이지. 여사친이랑 일본 간대? 영원히 내 곁에서 떠나. 이게 그러니까 굳이 여사친 남사친 논란이 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분명한 선은 존재해. 그리고 자기들도 알아. 근데 그걸 선을 안 지키니까 논쟁이 뜨는 거지. 한 10명 정도 친구 모임인데 여자 끼어 있다? 그것도 봐줘야지. 그럼 어떡해. 근데 그 10명 모임이 또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거 뭐그 10명에서 여행 간다? 난 그것도 괜찮아. 아, 물론 10명 다 여자면 에바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10명 다 여자다 그러면 아유 안 되지 그거든. 그건 좀 그래. 그건 좀 곤란. 나이 차이? 나이 차이는 위로 8, 아래로 4? 뭐 간대 안 가요? 내 위면 36이잖아. 36도 젊어. 아, 우리가 안 돼. 왜 너네가 안 돼? 그러니까 왜 너네 내가 너네랑 타협해? 너네 우리 엄마야? 위 4 아니면 안 돼요? 너네 우리 엄마야? 아, 위로 4까지? 오케이, 알았어. 합의 보자. 이게 극적 타결. 위로 4, 아래로 2까지 하자. 아, 근데 아까 학자금 대출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데, 경제력이 나랑 비슷했으면 좋겠어. 월 3천 원 줘? 아니, 그렇게 안 벌어요. 아,
아,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쓰는 거, 버는 거가 비슷해야 갈등이 없어.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니, 현솔님, 님 때문에 왜 결혼하냐고? 왜다 결혼해서 나 결혼 가스라이팅해? 회원님 3,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생각보다 조건이 많네. 이러니까 결혼을 아하. 못하는구나. 결혼 어떻게 해? 현솔님. 말이 안 되는데? 결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근데 타협하는 게 있긴 해야지. 아, 나 타협하자. 여기 외적 이상형 없음. 노래 못해도 됨. 목소리 안 중요함. 키도 그렇게 안 빡세고. 타협하는 부분 이미 많잖아. 아, 술, 담배. 술은 마실 줄 알아야지. 담배는. 너무 꼴초만 아니면 괜찮. 대박 관대해요? 왜 이렇게 나 관대해? 관대한데 왜 없는 거죠? 문신. 아, 문신?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눈썹 문신 오케이. 눈썹 문신은 괜찮습니다. 눈썹 문신까지는 제가 봐드릴게요. 아, 이거 들고 결혼정보업체. 이거 이대로 해주세요. 가져가면 되겠다. 그래도 되겠다, 진짜. 그 정도인데? 너무 자세한데? 지금 나의 모든 이상형이 지금 다 적혀 있어, 지금. 까다로워졌어. 결혼 가스라이팅 당하고 온 분노. 근데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이거 이대로 주고 보내주면은 잘 골라와 줄것 같은데. 아, 그래? 빡센가? 아, 연락 잘안 보는 거? 완전 괜찮. 아, 사실 제가 귀찮아요. 그래요. 사실대로 말하면 제가 귀찮아요. 제가 연락하는 거좀 귀찮아 해서. 유튜브 하는 남친? 곤란. 아닌가? 아, 너무 어려워. 너무 세세하게 가니까 너무 어렵다. 투수들 단체 탈락. 나붕이 단체. 와, 근데 애초에 말했잖아. 나붕이 안 만날 거. Nope. 나붕이 안 됨. 뭐 없는데? 아니 솔직히 이 정도면 널널한데? 아 하나하나 보면 괜찮은데 이걸 다 합치면 없어. 자녀 계획? 뭐 결혼도 안한 사람한테 자녀 계획 이러고 있어. 아니 현솔님 자녀 계획 있으세요? 결혼한 사람한테 자녀 계획 물어보는 것도 실례야. 결혼 안한 처자한테 지금 자녀 계획을 물어보고 있어. 아 근데 결혼할 상 되면은 자녀 계획 얘기하긴 해야 되는데. 자녀 계획 써보자. 화내놓고 써보기. 결혼하고 한 2, 3년은 부부끼리 놀고 싶고, 이후에 계획하기. 그러면 하루빨리 해야지 않냐고? 조용히 해. 누가 그걸 몰라? 부러운데? 동물 좋아야 해. 맞아. 이거 중요해. 중요함. 물론 제가 반려동물을 키울지 안 키울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동물을 좋아해야 돼, 일단은. 아직 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냥 동물에게 따뜻한 사람은 웬만하면 좀 따뜻해. 동물 좋아해야 돼. 이거 너무 중요하다. 나 이상한 부분에서 중요하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 Oh 나는 개 no. 싫어해. 이러면 약간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이거 되게 중요하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 너무 좋지. 운동해야 돼. 안 하면 죽어, 이제. 운동은 해야 됩니다. 운동은 안 합니다. 못할 거예요. 아, 여기 이제 해당하는 분 연락 주세요. 아, 그치. 일단 이 방송 보고 있으면 탈락. 나붕이이기 때문에 탈락. 주변 사람 중에 있다면 연락 오세요. 객관적으로 해당되는 사람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 준비하고 하려면 20대는 안될것 같아요. 그럼 언제요? 이미 늦었단 뜻인가요? 아, 망했네. 아, 이미 늦었단 건가? 뭐 어쩔 수 없죠. 적당히 타협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결론. 괜찮은 사람이면? 이미 유부남이야. 제가 항상 말하죠. 괜찮은 사람은 이미 품절이라고. 뭐로? 망했다. 이거 빡센가? 이거 빡세냐, 얘들아? 객관적으로 빡셈? 객관적으로 빡센가요? 이 조건들이? 그래요? 어디가 빡세? 어디가 빡세죠? 아, 이걸 자만추로 하려면 빡세요. 맞아. 외적인 거 아예 뺐으니 가능? 그러니까 외적인 게 아예 없어. 목소리 안 중요. 노래 못해도 됨. 키 165만 넘으면 좋겠어. 나이 차이 위 4, 아래 2. 경제력 나랑 비슷. 오토바이 안 타야 되고 면허 있으면 좋겠다. 술 마실 줄 알아야 함. 봤어, 케이 토큰? 케이토 해당하나? 아, 케이토가 나이가 안 되네. 까비.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어제 결혼 가스라이팅 당하고 온 사람의 갑자기 남편감 조건 알아보기.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나이가 드니까 그 소리를 듣는 게 좀 웃겨요. 뭔가 난 아직 그런 나이 아닌 것 같은데 막 상식님도 그렇고 이제 축의금 주고 나면 이제 야 나도 돌려주게 너도 빨리 결혼해 야 너도 가야지 이제 막 약간 그런 식으로 답변이 오는 게 뭔가 어색함. 아 연설님 저도 축의금 드리는 만큼 주셔야 합니다. 언제 봤냐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좀 괜찮은 분들이 있는지 좀 보고 와야지. 선생님 친구들 많이 불러오시나요? 친구들 많이 부르죠? 좀 빡세게 꾸미고 가겠습니다. 아, 하객 70명? 오케이 그 중에 한 명은 있지 않을까? 70명이 뭐 엄청 많은데? 인싸구나. 인싸시네. 야, 잘 탐색해보겠습니다. 한 명은 있겠지. 이거 써놓고 다녀야겠다 여기. 대자보 마냥.